절기상 입동이 지나고 비가 오면서 날씨가 한층 쌀쌀해졌습니다. 기온은 내려가도 마음의 온도는 올라가는 훈훈한 소식이 있는데요. 지역의 한 피트니스 센터의 따뜻한 나눔의 현장,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 연예인이 생일에 팬클럽과 자신의 이름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기금을 전달합니다. 생일에 전하는 훈훈한 미담, 비단 유명 연예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. 서초구의 한 복합 피트니스 센터가 개업 17주년 생일을 맞아 기부 행사를 열었습니다. 코로나로 109일 동안 센터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한 겁니다. 저도 어렵지만 적어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또 무이타고 하신들은 말 그대로 어렵지 않습니까?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 될 수. 남 대표는 축하해주는 지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의 뜻을 모았습니다. 모두 150명이 참여해 쌀 1,500kg이 모였습니다. 개업 13주년을 맞아 이루어졌던 지난 행사 때보다 두 배가 넘는 양입니다. 모인 쌀은 센터가 위치한 방배 3동 주민센터에 전달돼 1인 가구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. 한 겨울나기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. 사실 내심 걱정이 많이 됐어요. 이렇게 어려울 때또 기부의 손길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문을 잘 열어주시고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는 또 정성스럽게 잘 이제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생일을 맞이한 우리 지역 피트니스 센터의 훈훈한 축하 방법.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며 기쁨은 배가 됩니다.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.